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모유, 수유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엄마 젖을 먹은 아이는 구강 발달 과정이 젖병을 빠는 아이하고 많이 다릅니다. 코골이의 원인이 구강이 작고 턱이 작고 기도가 좁은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의 발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를 보면 엄마 젖을 이렇게 잡고 밖으로 미는 듯 하면서 빨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 자체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젖병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경우는 이 구강의 또는 얼굴의 발달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구강의 형태는 결국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는다는 것은 혀의 위치를 바로잡고 구개, 입천장 이 형태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아래턱이 성장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엄마 젖을 취소한 돌 때까지는 먹어줘야 아이가 유아기 때 안면 골격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